옛날 적 아주 오랜만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기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저별은 북두칠성?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저별은 북극성이겠지? 그리고 저건 명왕성인가? 떨어진다! 별이 떨어진다! 무슨 별이 저렇게 크고 밝게 빛나지? 가보자! 집이 떨어졌는데 대체 어디에 떨어진 거지?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이 녀석 네가 내 아들이냐? 이 고추 달린 대장부로구나 여보 정말 수고했어 이제 강씨 집안에 대를 잇게 되었어 뭐려 다 부처님 뜻인거려 이어머라 뉘신지요 이 밤중에 진왕은 과객이네. 헌데 하도 괴이한 일을 보았기에 무슨 일이 있네서 온 것이야. 괴이한 일이라뇨. 대체 무슨 일이길래? 내 어명을 받고 임지로 부임하는 길에 큰 별 하나가 귀대계 지붕으로 떨어져 여기까지 쫓아왔소이다. 세상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고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 뜻이 가상하구나. 그래 마음껏 돌아보거라. 고려 땅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장차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야. 갑과 장원 강감차! 삼한벽산 공신 강공진의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로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강감찬은 35세의 나이에서야 과거에 합격하여 양주 목사에 부임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동경 유수를 비롯 여러 곳의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탁월한 행적을 남겼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이제부터는 지임의 곁에 머물며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오 성종 임금의 부름을 받고 송도에 올라온 강감찬은 마침내 예부실랑이란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성종 임금이 죽고 고려의 제7대 임금 목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임금이 바뀌자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목종 임금은 어려서 정치를 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져 강조라는 신하가 목종 임금을 죽이고 현종 임금을 세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종 당시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 땅을 침범했던 거라는 다행히 명장 서희 장군이 담판하여 물러나게 했지만 강조의 난을 핑계로 40만 거란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침입한 것입니다. 오랑캐가 송도로 내려오고 있다 한다. 대체 이를 어찌해야 옳단 말인가? 대군을 어찌하시며 항복해야 하옵니다. 군말이 살 길이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조금 더 두려워할 바가 못 되옵니다. 강동 육주에는 아군이 아직 무사하고 서경에도 군사들이 지키고 있사옵니다. 전하께 없어는 잠시 송도를 따라 피신하시면 머지않아 적들을 물리칠 수 있사옵니다. 아!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어나 모두 우리 군사고 모두 조용히 하라. 그대의 말이 옳소. 잠시 수도를 옮긴 후 군사를 정비해 거란을 물칩시다. 강감찬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거란은 텅 빈 송도를 점령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 고려의 용감한 군사들에 의해 대패하여 쫓겨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안심이요. 만일 그때 항복하였다면 고려 사직은 어찌 되었겠소? 거란은 다시 쳐들어올 것이며 그때를 대비해서 군사를 모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닌데 군사를 모으라니. 맞소, 당치도 않을 말이요.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온데 또다시 오랑캐가 쳐들어와 나라를 잃는다면 이는 죽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신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이옵니다. 전란에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오, 과연 충신이로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짐이 부끄럽구나. 그대의 나이 고의를 넘긴 지 않아 그대밖에 의지할 자가 없구려. 부디 대원수가 되어 강동 육지의 수비를 맡아주시오. 이번에야말로 고려를 정복하고 항복을 받겠다. 한숨에 동도까지 짓밟아라. 강감찬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거란의 10만 대군은 적장 소비압의 지휘 아래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놈도 남김없이 무찔려 다시는 고려를 넘볼 생각을 끊게 하리라. 바로 저것이다. 성내에 있는 세가족과 동아지를 모두 한때 모아라. 세가족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실까? 저 얕은 강물만 건너면 금방이다. 업장이 고려놈들 단숨에 짓밟아라. 신호가 왔다. 목을 터라! 자신만만했던 소비압은 그만 홍화진의 삽교천에서 강감찬의 수궁에 의해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 분하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홍화진을 내버려두고 송도를 직접 치자. 고려왕만 잡으면 된다. 강민첨 장군은 군사 2만을 이끌고 내구산에서 적을 기습하시오. 예, 대장군. 조원 장군은 군사 1만을 대동강 갈대밭에 매복시켜 적을 기다리라. 예, 알겠습니다. 어쩐지 으시시하다. 흥화진에 있는 놈들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어. 매복다! 적장 소비압은 무릎 꿇고 항복하라. 강민첨이 기다리지 오래다. 가져 나가자! 달려라! 저강이 무엇이냐? 대동강입니다. 강만 건너면 송도가 코앞입니다, 장군. 좋대. 그럼 복근이야! 공격! 불화살을 날려라! 대성공이야! 소비압이 이끄는 거란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려 4만 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어리도 식량을 약탈하자! 무엇이 마을이 텅 비어? 강감찬의 지시다. 송도로 즉시 진격하라. 하지만 강감찬은 미리 송도에 군사를 보내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압은 분통이 터졌지만은 지치고 굶주린 병사로서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분하다. 밀서다. 이걸 고려왕에게 전하라.
허허, 화친을 하자고? 그렇소, 소배합 대장군께서 성도에 온 것은 화친을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강감찬이로다. 이럴 줄 미리 알고 짐에게 밀수를 보내온 것이 있었지. 소배합은 필시 화친을 제의할 것이니 거짓으로 허락하여 안심하고 퇴각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소장이 그들을 무찌르러 굴복시키겠습니다. 내가 고려를 너무 엿봤구나. 돌아가 황제를 뵐 면목이 없구나. 장군, 원래 성안을 염탐한 즉 방비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우리가 퇴각하는 줄 알고 방심한 것 같습니다. 예, 이때 기습하여 귀지성을 점령하면 최소한 체면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좋다. 최후의 이긴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공격하라! 귀지성을 함락하라! 성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럴 수가... 강감찬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후퇴하던 거란군을 귀주성에 몰아넣고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했던 것입니다. 나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인데 살수대첩, 한산대첩과 함께 자랑스러운 3대대첩으로 우리나라 전사의 길이 남게 됐던 것입니다. 그 옛날 문곡성이 떨어졌던 자리에 사당이 세워져 그 일대는 낙성대란 지명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강감찬, 그분은 고려의 위대한 큰별이었습니다.